스트렝스 훈련 자주 하면 안 좋다는데, 아니요, 유튜브에 어떤 BJ 강의하시는 거 보면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스트렝스가 근육의 성장하는 속도를 인대와 같이 성장하는 속도가 따라하지 못해서 매번 스트렝스 위주 훈련하는 건 부상 위험을 높인다는데요. 정말 그분이 맞는지 어떤 효기, 아니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고. 큰 차이는 없대요. 운동 전과 운동 후에도 큰 차이 없었고, 그건 뭐 따로 그렇게 나쁘었다고 얘기는 나오진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상반하는 게 뭐냐면, 스트렝스 훈련 같은 경우에는 잘만 하면 또 뼈에 또 기능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무리만 안 하면은 뭐 크게 인대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얘기는 좀 생각은 좀 안 하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단백질 보충 제품 스킵 없이 다 봤습니다. WPH가 분해를 많이 해서 비싸게 마케팅 되고 있을 뿐이니, 오케이. 인당 분해치가 없는 저는 WPC, WH2 중 하나고, WPC드 드셔야죠. 없는 저는 WPC나, 오케이. 생물가는 같고, 단백질 함량은 비싼 WC를 먹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WPI, WPC, 어떤 단백질, 저는 이제 WP와 WPC가 이제 섞어 있는 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타입해야 돼요. 이거는 컴퓨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진짜 예를 들어서 막 0.몇 킬로, 2.몇 킬로 없잖아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막 2.7 킬로 올려라. 그런 건 뭐 안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5 킬로 올리셔도 되고, 좀 타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타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 월요일에 스쿼트 5구보, 데드리프트 5원, 데그리프트 뭐 14하고요, 벤치프레스 5구보, 덤벨프렌치 뭐 월수금 하는데요, 금비대랑 스트렝스 둘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잡는 건 솔직히 좀 두 마리 두께 잡는 건 좀 에바고, 근데 스트렝스만 하시더라도 금비대랑 같이 올라가고, 금비대랑만 하시더라도 스트렝스 같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속도가 현재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개 같이 하셔도 어차피 효율성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집중하라고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금비대랑 스트렝스 섞어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마랑님, 벤치나 오버헤드 프레스 보면 네기티브 동작이 꽤 빠른데 어떤 의미죠? 저는 이제 수축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네기티브 동작 자체는 항상 자연스럽게 내려요. 즉 에너지의 낭비를 절대 안 해요. 이완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이완할 때의 에너지 효율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미는 힘, 수축힘, 데드리프트 드는 힘, 데드리프트처럼 이완할 때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에요. 데드리프트 왜요? 올리는 끝이에요. 바 던집니다. 그것만큼 스쿼트도 그렇고 내려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천천히 내려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완을 해야 되잖아요. 데드리프트처럼 노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최대한 에너지의 낭비가 없이 이완을 하는 것이 제 운동 수칙이에요. 거기 힘 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네기티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수축의 장점을 더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죠. 스쿼트 무릎이 굉장히 지친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스쿼트하고 나서 평소 레그프레스 할 수 있는 무게 60% 내에도 무릎이 지쳐서 못한 느낌이에요. 뭐랄까 이거 느낌이 하면 더 다치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 강화시키시려면 대퇴사두근이나 대퇴이두근을 발달시키는 게 맞는데, 지금 스쿼트 같은 경우는 프리웨이트고 굉장히 좀 무게가 많이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고 보니까 이거 지금 지우시고 일단 완전 고립운동 될 수 있는 레그프레스 일단 하세요. 혹은 지금 먼저 쉬는 게 나아요. 일단 쉬어서 무릎을 좀 다시 건강하게 만드신 후에 고립 운동으로 좀 올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고중량 스쿼트는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벤치 인클라인 데드 베벨로 밀리터리 프레스 13 하고요, 30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3세트 10개. 우리나라는 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크게 뭐 문제가 아니지만, 화목에는 풀업이랑 복근은 인터벌 트레이닝 하려고 하는데요. 풀업을 그냥 월수금에 넣으시고요, 복근 운동과 인터벌 트레이닝을 화목에 하시는 게 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스트렝스 근비대로 동시에 운동할 수 있냐고요? 물론 가능은 하지만 그 두 개의 그 효율성 자체는 좀 그 좋지는 않다고 봐요. 올바른 운동 지식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보고 팬이 된 사람입니다. 항상 3분할, 3-4분할로 조지는 방식 운동을 하다가 마랑님 유튜브를 강의도 보고, 대부분 2분할 혹 시간이 안 될 때는 무분할 오고보 대표 운동 위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휴식에도 신경 쓰다 보니까 중량이 많이 올라서 말하는 게 감사드립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스펙은 179에서 75, 골격량 38로 체지방률은 10%, 3대는 340 정도 하고요, 운동 근육은 한 2년 6개월. 목적은 몇시 탈출을 위한 근비대였지만 근래에 마랑님 방송을 보고 스트렝스 중요성 깨달아 관심이 커진, 골격량 40으로 제발 찍어보고 싶다고요. 그럼 근비대 운동을 하시는 건 나을 것 같은데. 자, 어깨, 하체, 가슴 등 이렇게 2분할로 주 4일 운동한대요. 영양 하루 단백질 100g에 탄수화물을 막 때려 넣는데요. 하루에 단백질 100g밖에 안 먹어요? 좀 더 드시는 어떨까 싶은데. 루틴은 그대로 가져가야 돼. 2세트 3세트까지 스트렝스식으로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근비대식으로 훈련을 하면 스트렝스와 근비대가 동시에 가져가는 운동법이 되는 게 맞을까요?
물론 맞다고 할수 없지만 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거의 역피라미드식의 운동인데 이렇게 하셔도 두 개 동시에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그 효율성에 비해서 그 속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총 6개월이나 1년을 두고 했을 때 어떤 A라는 사람은 스트렝스 훈련만 집중하고 근비대 훈련만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스트렝스랑 근비대를 지금처럼 같이 운동을 했을 때 그 1년만큼의 늘어난 근비대와 스트렝스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비효율적이었고 효율적이었느냐 감안했을 때는 하나씩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하는 스트렝스 환호와 근비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것보다는 그냥 같이 지금 역피라미드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골격 그냥 발전이 좀 더 더딘 거는 근성장을 좀 안 해서 그런 것 같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늘리시는 게 해서 좀 살 좀 찌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이산소 운동을 좀 더 해주시고. 마랑의 루틴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력 운동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스트렝스, 아니, 파워 운동 이 두 위주로밖에 안 했어요. 네. 아, 지금 여러분들 계속 이제 근력 운동하니까 저도 갑자기 근력 운동하고 싶네요. 운동에 대해서 근비대 운동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원RM 65% 정도의 무게를 10회 3세트라는 거 알겠습니다. 질문 하체 2분할로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시트드로우 밀리터리 프레스 B 스쿼트 레그 플러스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이렇게 운동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예, 괜찮네요. 저번 순으로 순서는 어떤가요? 아니 벤치 순서 데드리프트 벤치 아니 괜찮아요. 스쿼트 레그 플러스 오케이. 원활을 측정해서 중량 올리는 시기는 8주마다 하면 될까요? 8주마다 해도 되지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이 되면 혹은 자기 몸 상태가 되면 하시는 게 좋죠. 자주 하는 것보다는 근데 자주 해서 다치지만 않는다는 가정하면 그게 좋아요. 왜냐면 자기 이제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8주나 12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제가 쓴 근비대 운동을 하면서 플랭크나 할로 같은 코어 운동 추가로 같이 하면 비효율적인가요? 제가 쓴 근비대 운동을 하면서 플랭크나 할로 같은 코어 운동을 추가로 하면 비효율적인가요? 아니에요. 좋죠. 대신 쉬는 날에 하세요. 쉬는 날에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